자, 2018년도 9월 28일 오늘 상한가 종목, 아주 핫한 종목이죠. 오리엔트 바이오에 대해서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바닥을 찍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상승 추세에 되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구간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방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친 이유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동종목은 사업 업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서부터 시작해서 전원 공급 장치, 생물 소재, 그 다음에 도시자원 재생사업, 뭐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무진장 많이 벌려놓은, 그러니까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다 저질러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종목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재무구조는 지금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 그런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요, 사내 현금 흐름은 지금 완전 바닥났고요, 자본이 완전히 이제 뭐 잠식돼 가지고 지금 딸라당 딸라당 거리죠. 언제 감자를 당하느냐, 언제 상장 폐지를 당하느냐,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그런 중대 기로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잠재자산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진장 많이 잠재자산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곧 뭐 몇백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친 이유는 뭐냐면 오리엔트 바이오 유전자 가위 기술 이전 계약에 상한가를 쳤다.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는데, 자, 다 좋습니다. 다 좋다고 칩시다. 아까 지금 뭐 유전자 가위 기술, 이건 아주 특이한 그런 벤처 기술인데,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 공시를 믿을 수밖에 없죠. 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종목이 그 전에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8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800원대에 떨어지다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강하게 상방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광고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해서 서로 물려서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아니면 계속 하락장을 겪으면서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쪽박이 터질 종목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잠재자산입니다. 지금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주 강력한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치기는 했지만, 서로 이 계약이 뭐 얼마짜리 계약이라고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뭐 계약을 했으면 뭐 몇백억, 뭐 아니면은 뭐 몇십억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는,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이렇게 주가가 반등권을 주면서 종가가 1285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2016년도에도 한번 작전이 아주 강하게 펼쳐진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뭐 5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거의 500% 가까이 이렇게 반도권을 주면서 주가가 3,000원 가까이 치고 올랐다가 그 이후로 호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5토막 넘게 났죠. 자, 그때는 그러면은 이런 강력한 호재가 없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종목은 지금 재무구조가 최악입니다. 최악.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실 때 사기꾼들에 속아서 잘못하면 전 재산을 말아먹을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력한 호재나 뉴스나 공시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 붙기에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너무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앉아가지고 1,20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 서로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그건 정말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종목, 강력한 호재를 끼고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강하게 작전을 펴야죠. 일단 기술적인 분석만 먼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1,700원이 뭐 1,700원이면은 뭐한 이만큼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중간마다 매물벽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매물이 첩첩이 산중이다. 정말로 이 종목이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고 영업이익이 막 돈다발이 막 쏟아져서 주가가 정말로 현재 시세를 싸다, 이건 대박주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오지 않는 한이 종목은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자, 뉴스 공시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조심은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상한가 치면서 이유가 이씨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발표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안 됐네요. 자, 아무튼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최악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1,500원, 1,800원, 2,000원대에 걸치면서 강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권을 주기는 어렵다. 자, 이런 걸잘 아시고서요. 동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는 최악의 최악이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단타 치시고 뭐 이렇게 단기 수익을 내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허황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잘못하면 전 재산을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죠. 이 주식 시장에는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동종목은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터졌다라고 해도 쉽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것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재무구조는 최악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돼서 사내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대폭 당장 개선되지 않는 한 주가는 결국 어려운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